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아주 유명한 극단이라고 들었습니다. 20세기 네. 최고의 실험극단으로 꼽히는 미국의 리빙시어터 그리고 또 한국극단 마방진이 공동 창작한 영국 로제타의 연출가를 모셨습니다. 요셉 K. 김정환 씨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네. 네, 김정환입니다. 네.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연출가 겸 극작가고요. 그리고 리빙시어터 출신. 네. 네, 연출가입니다. 네. 네. 리빙시어터 출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리빙시어터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 리빙시어터 출신이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 한 번도 한국 들어와서 네.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부끄러웠다는 게 뭐냐면 그 뭔가 제가 출신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거기에서 대단한 거를 얻어오거나 네. 거기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저 사실 화장실 청소하던 그런 애였거든요. 연극하고 싶다고 20대 초반에 네. 들어가서 계란후라이 하고 극단에서 심부름부터 네. 하고 네. 네. 막 네. 그 봉투 접고 네. 막 하던 유인물 돌리고 네네 맞아요. 정확히 정확합니다. 네. 포스터 잘 붙어있나 하고 네. 맨날 네. 혼나고 그러던 애였는데 그 이 제 옆에서 같이 이제 봉투 접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근데 제가 26이었고 25살짜리 네.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둘이 계속 그때 극단이 어려워서 네. 후원해달라고 편지를 써갖고 그 편지에다가 풀을 붙이고 접어서 네. 넣고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하루에 몇백 장 못 하거든요. 네. 그걸 둘이서 맨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나는 연출가가 되고 싶으니 난 밖에 나가서 연출을 공부할 거야. 이러고 저는 밖에 나가서 연출가가 됐고요. 네. 성장을 했고 그 친구는 그 자리를 계속 묵묵히 지켰죠. 네, 계속 시작해서 계속. 네, 네. 그래서 봉투. 묵묵히 봉투를 계속 접더니 네. 지금은 예술 감독으로 이제 와. 성장을 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에 한국으로 네. 들어왔던 이제 브래드 벌지스라고 하는 네. 그 예술 감독 제 네. 절친이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그렇게 인연이 돼서 네,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네. 네, 별 네. 문서가 왔다 갔다 거린다기보다는 쉽게 얘기하자면 뭐 문자 몇 통으로 네. 네. 들어오게 해보자. 됐고 네. 사실 리빙시어터는 제 그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래서 그 연극 연출을 왜 해야 되는지 저희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때 그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그런 스승님이 계셨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제 데뷔하고 뮤지컬 연출하고 연극 연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좀 돌아보고 있는 시점에 그때 20대의 제가 나타나서 형 앞으로 더 가야지라고 이제 손잡아줬던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랬던 네. 거죠. 리빙 시어터가 진짜 한국에 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연극계 사람들은 좀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유명한 네, 극단이니까. 뭐 유명한 누구죠? 알파치노. 아 뭐, 맞아 들었어요. 로버트 드니로? 뭐 이런 사람들이 거쳐갔던 극단이다.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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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네. 그 왜 리빙 시어터가 누가 멤버야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네. 리빙 시어터는 사실은 어떤 아이디어예요. 어떤 극단의 모습이라고 해서 어떤 네. 피지컬적인 어떤 몇 명의 멤버들이 누가 몇 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리고 그 non-violent anarchist revolu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냐면 비폭력 무정부 아나키스트 뭐 네. 그 혁명이라고 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무슨 정부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를 부셔 버리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사실은 모두가 다 같이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정부나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배고픈 아이 있으면 빵 하나 쥐어 주고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있으면 가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나 종교나 인종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네. 하는
굉장히 뚜렷한 그 철학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 누구라도 리빙 시어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극단의 모토가 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극단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 때마다 그때 네. 옆에 네. 있었던 사람들 또는 어쩔 때는 그 노숙자들이랑 같이 공연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랑 할 때도 있었고 네. 학생들이랑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같이 주변에 있었던 시인들이랑 같이 작업을 할 때도 있어. 그래서 리빙 시어터는 계속 변화해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마방진이라고 하는 네. 이런 극단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 또한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래 이번엔 이렇게 네. 계속 물 흐르듯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더 저기 한국이나 다른 연극 공부하시던 분들은 리빙 시어터가 아직 있어? 라고 네. 궁금했던 분들도 계셨던 네. 것 같고 특히나 더 그 주디스 말리나라고 하는 그 창립자께서 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스텝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돌아가신 게 2015년인데 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새로운 연출가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리빙 셔터를 가지고 리빙 셔터 함께 연출을 해서 작품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항상 그래서 사실은 리빙 셔터 친구들이랑 저희는 넥스트 스텝은 오늘부터인 것 같다라고 해서 Let's make this history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재밌게 이야기를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네, 뭐 리빙 셔터는 그 경찰에 쫓긴 적도 있고요. 네. CIA에 쫓겨서 네. 나라에서 추방당했던 적도 있고 왜요? 감옥에 갔었던 적도 공연 있고 그러니까 때문에요? 어떤 얘기냐면 뭐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베트남 전쟁 반대 이야기 네, 네.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을 그러니까 음악계에서 비틀즈가 있었다면 연극계에는 리빙 시어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쉽게 얘기해서는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 운동을 많이 주도하고 했던 그런 극단이죠. 그러다 보니 이 그 연극계에서는 막 브레이트라 그러잖아요. 네. 네, 어떤 폴리티컬 시어터라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네. 것이 연극의 모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했던 것처럼 그 리빙 셔터는 사실 어떤 스타일에 대한 실험이라기보다는 메시지 위주의 네. 어떤 그런 행위적인 고찰이 있는 네. 그런 극단이다라고 얘기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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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연극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극단인데 근데 아직도 활동을 해?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맞아요. 그 리빙 셔터가 사실은 2015년 그 스승님 주디스 말리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클린턴 스트리트라 그래서 그 이스트 빌리지 쪽이죠. 그 맨하튼에 있으면은 네. 아래쪽에 있는 네.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만 극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극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극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리빙 셔터가 네. 문을 닫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리빙 셔터는 뉴욕 밖으로 이제 나가는 스텝을 네. 걷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준비하고 이제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고 네. 네.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다른 워크샵만 진행하고 있었던 시기가 한 2년 정도 있었죠. 네. 사실 미국 전역이 전체가 다 멈췄다고 할 정도로 네. 그 공연계는 스탑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로제타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리빙 시어터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로제타를 만난 것이라기보다는 네. 로제타라고 하는 소재를 먼저 네. 받고 네. 그리고 로제타라고 하는 소재에 가장 어울리는 극단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디스 말리나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모티베이션으로 세상을 살았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상주의적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리빙 셔터라면은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이제 연락을 했던 거죠. 네. 재미있었어요. 그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 어떤 그 되게 긴 히스토리를 갖고 저도 이제 20대 때 이렇게 꿈을 갖고 마치 네. 내가 연극을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연극을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그때의 극단과 다시 만나서 네.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로제타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연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 로제타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의사고요. 네. 그리고 선교사고 그리고 한국의 최초 양의사를 네. 이제 길러낸 그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한국의 최초 맹인점자를 네. 개발해낸 외국인이었고 네. 그리고 특수교육을 시작한 분이고 네. 그리고 여성교육의 시초 또는 여성의학이라고 네. 하는 그 여성들이 이제 병원에 갈 때 허락을 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왕진을 뛰어다니고 시스템에 저항을 하면서 또 계속 그 병원을 지켜냈던 네. 그런 위인이시죠. 네. 근데 위인이라고 하기 전에 저는 그때 일기장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때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어떠한 병원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보니까는 25인 거예요. 이 네, 친구가. 25에 한국에 왔다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작품을 할 때 로제타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떠한 커다란 위인 이렇게 본 게 완성된 사람으로 보았던 게 아니라 사실 25살의 여자아이 네. 대학교 졸업했던 그때 일과대라고 해서 뭔가 실습을 나갔으면 얼마나 해봤겠거니 해봤을 것이고 근데 한국에 와서 했던 기록들을 보면 산부인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피부과, 안과, 뭐 이분과 모든 거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한국말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절에 그 친구는 어땠을까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네. 어떻게 하다 로제타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양화진에 갔다가요. 거기 갔다가 로제타가 써놨던 일기장 중에 이제 한 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제타 기념관 같은 곳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난 진짜 몰랐네. 이러고서 있다가 그 일기장을 보고서 눈물이 터져버린 거죠. 네.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일기장을 보고서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그 연출가로서 그 어떤 소재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는 작가로서 연출가로서 소재를 찾을 때 어떤 소재를 연출하는 게 제일 좋아? 라고 했을 때 또는 연출가가 어떻게 하면은 잘 연출할 수 있어라는 질문이 오면 네.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 나쁜 작품을 연출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나쁜 작품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연출가한테는 네. 안 좋은 작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마음에 와닿는 거 알 수 있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반응이 있을 때 웃거나 울거나 진짜 경멸하거나 싫거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로제타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가 확 끌려들었던 그 작품이었던 거죠. 이러한 콘텐츠라면 이러한 이런 사람의 이야기라면 나는 영혼 걸어서 이야기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담고 언젠가는 이 분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4~5년 전. 그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에 가면 거기 가족 묘지라면서요. 거기 이제 로제타 셔우드홀 인데 셔우드홀 가족이 거기 다 같이 묻혀 계세요.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남편은 병이 나서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먼저 그 묘지에 묻혔다고 하더라고요. 1890년대 그때 그렇죠. 그때 한국에 오셔서 남편분께서 윌리엄 홀이죠. 윌리엄 홀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힘들어서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임신 중이었어요. 로제타는 그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거든요. 돌아와서 아이를 그 여자의 둘째 아이가 이디스라고 하는 꼬마 아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2살 이 되자마자 이제 풍토병에 앓아서 그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나 봤더니 아주 어떤 위인이라기보다는 위대하게 괴로웠던 사람 아닌가? 보면 남편 죽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딸이 또 네. 죽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켜서 거기 그 자리를 지켜서 계속 의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 자기가 길렀던 또 약간 양녀처럼 네. 이제 처음 유학을 보내고 자기 네. 의학을 다 전수해준 그 에스더박이라고 에스더바. 네. 예, 박점동이라고 하는 네. 한국 여성 최초 양의사죠. 네. 그분도 한 30살 결핵으로... 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죽음까지 막 그 네. 스스로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 보셨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그분은 이제 1930년도 쯤 돼서 이제 다시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을 마감하실 때 그때에 나를 집으로 다시 네, 시신을 옮겨다오라고 해서 한국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그 이 작품 로제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큰 테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네. Where is home이라고 하는 아. Let's go home이라고 집으로 아. 가자라고 하는 아. 것이 있어요. 네. 그 집은 어디지? 라고 하는 부분들과 재밌는 거는 그 로제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다 끝나고 결핵이라고 하는 것과 네. 항생제와의 싸움이 있었을 때 그 하나 남은 그 아들이 결핵 전문 의사로 성장을 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네. 봉사를. 그래서 아.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만든 게 이제 크리스마스 실을 아. 한국에 처음 발행을 하게 네. 된 거죠. 네. 크리스마스 실은 제가 알기로 190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건 아. 네. 윌리엄이 네.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이고. 제임스. 네. 제임스 네. 아들. 네. 네. 맞아요. 아들이 제임스죠. 네. 네. 근데 같은 아. 이름이요. 윌리엄 제임스 홀.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빠의 네. 이름을 따서 이때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둘 다 윌리엄이. 아. 네. 윌리엄 제임스 홀이 또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거고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권이랑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네. 그 크리스마스 씰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도안을 처음에 거북선으로 하려고 했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 미움을 산 거죠. 싫어할 수밖에 예. 없죠. 근데 결국 그래서 거북선은 아니고 뭐 남대문인가 뭐 이거를 아. 이제 도안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다고 추방을 결국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핵 전문 의사가 된 게 그 아까 에스더박 박에스더가 되게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도 약간 이모처럼 생각하고 그쵸.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이제 뭐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야. 제가 책을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 약간 이야기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복수 약간 이런 것처럼 그 네. 질병과의 싸움을 네. 이어서 나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인도로 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셨고요.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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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런 네.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같이 묻혀 있는 거죠. 네. 한국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네. 묻혀 있어 가족 묘지로. 네. 그래서 그 이 연극을 만들 때 네. 이 이분의 이야기를 사실 정보가 엄청 나거든요. 왜냐하면 로제타는 사실 네. 일기를 그렇게 쓰셨어요. 기록을 계속 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고 뭐 누구를 만났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그 일기가 기록이 굉장히 방대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로 서사로 풀어 나갈 때 사실은 연극으로 연극으로 이 사람의 일대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네. 뭘 해야 되냐라고 네.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리빙시어터의 동료들과 막 이야기하다가 연극은 경험 아니냐. 그래서 책으로 읽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어떻게 그래서 8명의 출연진이 나오는데 전부 네. 다 로제타 역을 맡아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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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로제타 역을 맡아서 하면서 그 그분의 어떠한 인생에 있었던 한 순간들을 네. 이제 우리가 연기를 하자라고 네. 해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앙상블처럼 계속 그 로제타의 삶의 한 챕터들을 네. 이제 순간들을 이제
조명해서 거기로 주민하듯이 들어가서 확대해서 들어가도록 가죠. 그래서 어떠한 서사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경험에 되게 몰입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덟 명의 로제타가 돌아가면서 한 장면 또 한 주변 장면을 주변 인물도 또 연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특별하다. 첫 장면부터 이제 첫 대사가 뭐야라고 한다면 이제 My name is Rosetta Hall. Rosetta Sherwood-Hall. I'll be playing Rosetta. 제 이름은 Rosetta Sherwood-Hall입니다. 저는 로제타 역을 맡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 대사고요. 끝나는 대사도 똑같아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준비가 돼 있죠. 지난달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공연이 됐는데요. 그때 공연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했던 저 외국인 할아버지 분이 이제 토마스 워커라는 분인데. 저분이 그 리빙 시어터에서 연기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 그래서 그 저분이 한국에 안 오셨으면 사실 저희는 리빙 시어터를 흉내내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그런 게 있어요. 살아있는 증인이 직접 오신 거네요. 저분이 리빙 시어터죠,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소개거든요. 사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로제타 역을 맡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관객들이랑 처음에 쇼케이스를 시작할 때 저랑 관객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 왔고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어떻게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관객들한테 있어서 사실 아이스브레이커인 거죠. 지금 이야기할 때 어떠한 실험극단이 와서 이제 할 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드럼 비트가 있고 굉장히 힙합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했는데 사실 저 퍼커션이죠. 저 장도혁님의 퍼커션이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로제타 인생을 조명할 때 그때 로제타의 심장박동 소리는 어떻게 뛰었을까 였어요. 그래서 그때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다이나믹을 컨트롤하려고 퍼커션이 들어갔고 그리고 리빙 셔터는 연출가도 같이 공연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출연을 해서 저쪽 상수 쪽에 보면 저기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도에서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후반부 되면은 보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 예술가 브래드고요. 브래드 버지스. 브래드고 그 한국말이랑 영어랑 작품 자체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로제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로제타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로제타의 입장에서 장면을 진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로제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있고 로제타 머릿속 안에서 여러 가지 자아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못 알아듣는 답답함까지도 이제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지브리시라 그러죠.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제 소리로만 연결되는 장면들도 있고요. 지금 저 장면 같은 경우에는 로제타가 처음에 일기를 썼을 때의 그 제목이 지는 해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일기를 썼더라고요. Towards the Setting Sun이라고 하는 지는 해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에 있을 때의 그 로제타. 그래서 여기선 되게 굉장히 뚜렷한 여전사 같이 이제 힘있게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면 후에 바로 엄마 아빠를 만나죠. 엄마 아빠라고 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국 로제타 첫 장면 이제 시작되는 부분 같이 영상으로 봤는데 같이 영상으로 보면서 또 연출가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여덟 명 모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로제타가 누구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각자 사람이 다른 아이덴티티들이 있잖아요. 다른 자아가 있듯이 저도 집에 갔을 때 저랑
저희 조카들 만났을 때 삼촌이랑 삼촌의 캐릭터 하나 그 네.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로제타도 보면 의사였고 선교사였고 엄마였고 그리고 어떤 소녀였고 여성이었고 그리고 또 그분도 아팠잖아요.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네. 환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 명이 누가 주인공을 해서 맡아서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도 그냥 20대 여성 배우가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연로하신 그런 원로 배우가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아 그러면 석자 다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다양한 거를 많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 시절의 로제타는 오히려 반대로 그 토머커 네. 그 배우님께서 하시고요. 70대 원로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배역은 또 가장 어린 친구가 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정반대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객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매개체인 거잖아요. 연극을 은유 삼아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 로제타는 사실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이 작품 안에서. 네. 그래서 누구 어떤 한 배역을 가지고 그 배역에 감정을 이입해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 외에 그 로제타의 삶을 조금 더 상상하면서 볼 수 있게 하기에는 저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객들이랑 조금 약간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에는 한 명의 배우가 로제타를 역할을 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네. 몰입해서 네.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다 나눠서 있을 때 흐름적으로 끊기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장점으로 더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앙상블로서 이제 다 같이 로제타를 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로제타끼리도 대화를 하거든요. 네. 어린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나 몰라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잖아.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람을 그려낸다기보다 그냥 25살에 네. 먼 나라 와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지점부터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토픽이라고 보다는 굉장히 쉽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쉽게 되지만 지금도 사실 과정에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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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리빙 시어터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첫 작품인데 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풀칠 같이 하던 친구가 와서 하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않았겠죠. 정말 네. 이 연극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리빙 셔터라고 하는 극단은 어떤 아이디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로제타야 말로 사실은 그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도 미국 사람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 로제타는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네, 국적이 캐나다고요. 네. 네. 한국에 들어와서 네. 캐나다 남자랑 결혼을 하면서 네. 캐나다로 국적을 네. 바꿨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있으면서 정권도 바뀌고 그죠? 그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상황에서 그걸 다 적응을 하면서 나갔던 거죠. 근데 대신 잃지 않았던 것은 아픈 아이가 있으면 치료해줘야 돼. 그것이 성별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네. 난 의사니까 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인데 그러한 모토랑 리빙 셔터의 모토가 사실 맞닿았던 거죠. 그래서 리빙 셔터를 설득할 때는 한국에서 이런 큰 공연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리빙 셔터의 모티베이션과 동기와 이 로제타의 인생에 있어서의 동기가 너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로제타는 리빙 셔터 아닐까? 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국적을 뛰어넘어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자 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리빙 셔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기자간담회 가서 사실 이 예술감독 브래드 버지스가 얘기를 했을 때 당장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국인들한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꼭 알리고 싶었다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
저희는 까먹잖아요. 브래드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물질 만능주의 또는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이야 그리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야라고 그런 거를 정의 내리는 것이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것이 있을 때에 그걸 보고 브래드는 조금 더 뜨거웠던 삶이 있지 않을까? 이거 이 삶을 조명하면 어떨까 우리가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전 세계 곳곳에 고통이 많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서로 잘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했던 네.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네. 굿 투 이치 아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그 뭔가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거시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네. 굉장히 큰 이유나 포부로 뭐 시작했던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끼리 하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하면서 되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재밌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 로제타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내야 될까라고 할 때는 그 제가 연출할 때 항상 그 액션 하나의 단어로 네. 처음 작품을 시작하곤 하는데 하나의 단어, 동사로 되는 단어가 뭘까라고 했을 네. 때는 to celebrate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갔거든요. 네. 로제타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 또는 어떤 심파적 이야기 어떤 색깔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축하하자. 그래서 처음 시작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네. 비트가 네. 있게끔 네. 시작을 했던 네. 것이고 2분의 3 정도라면 우리가 축하할 수 있지 않겠어? 네.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웠던 일 아닐까? 근데 네. 로제타는 그런 일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작품에 임했거든요. 어린아이 같았을 것 같아요. 25살짜리 어린 여자친구가 네. 한국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동양에 있는 나라로 가가지고 내가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유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떤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이 실제로 와서 또 힘든 거를 막 겪으면서 그게 편했을까 편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웠을 거고 일기장에 쓰지 않아서 후회했을 것이고 울었을 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인데 그 마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네. 거죠. 어린아이 우리가 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실 그 마음을 조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서는 되게 어린아이 같은 그 되게 순수함이랄까요.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또 한 장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루저트 일기에 있었던 한 장면인데요. 네. 아기가 와요. 병원에 오는데 한쪽 팔에 이제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은 상태 와요. 네. 근데 이제 팔이 다 죽어서 이 팔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그 외과적인 시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술 방법을 이제 루스타가 네. 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때 아빠가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팔을 잘라내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팔을 잘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아이는 사망하죠. 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루제타는 굉장히 속상해하거든요. 자기가 언어가 부족해서 네.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과 의사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제 장면을 따서 이제 연기를 네. 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서 I don't 네. know 이러니까 또 뭐 돈 뭐 노 머니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뭐 노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뭐, 네. 뭐 그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저 팔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팔을 잘라내야 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몸으로 보여주고요. 제가 저 장면을 그냥 연습할 때 봤는데 네 그냥 연습 장면이었는데도 되게 이게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미친다! 잘 씻고 된장 흔들면 다 남는 게야. 가자. 뇽! 못 건다! 뇽! 죽으면 뇽! 그러다 내 새끼 죽으면 팔아 나오는 시체 들고 집에 가라앉을 게야. 안 된다! 진짜는! 뇽! 의사 선생님요, 지한테 이밖에 없습니다. 3개월에다가 팔을 자른다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배우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었어요. 뭐 매 작품 다 그렇지만은 이 작품은 특히나 더 어떤 배역으로 들어갈 때에 네. 그 전에서부터 쌓여 있었던 것을 발판 삼아 네. 그 사람의 감정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프하듯이 그쵸. 그 사람의 네. 그때. 죽기 전에 네. 아니면 또는 굉장히 격렬했던 순간으로 점핑해서 그 감정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네. 요것들을 해내느라고 네. 배우들께서 배우님들께서 굉장히 집중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막은 안 쓴 거잖아요. 영어 네. 대사가 나오더라도. 네, 맞아요. 네. 물론 그 자막을 쓰는 게 가장 이해는 편하겠지만 저는 이해한다기보다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막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와 한글을 계속 섞어서 쓰다 네. 보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이 하나 있으면 퍼즐 조각 그림인데 한 조각이 떨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는 것처럼 그쵸, 예. 언어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채워두면서 그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제가 말이 그 말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 안에서 어떤 액션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어떤 배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네. 지금도 로제타가 로제타를 위로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성경 네. 구절을 읊으면서 네. 일기장에 있었던 부분을 발췌해서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거는 천사일까? 로제타일까? 뭐지?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과 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여드릴 장면은 그 로제타의 머릿속에서 있었던 악몽일 거예요. 아. 네.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을 이제 그건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그 악몽의 순간을 이제 연출해 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움직임과 앙상블의 소리와 소리. 네. 이런 걸로 연출해 낸 장면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블로그 보니까 보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우리말이랑 막 섞여 있는데 괜찮아 나 다 알아듣겠구나 이런 분위기죠. 네. 그래서 네. 그렇구나 궁금하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영어 잘해요. 네. 알아듣는 건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관객분들도. 네. 근데 저는 연습하는 장면만 좀 보고 사실 본 쇼케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네, 없어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오히려 저 로제타가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안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게 더 좀 실감나게 느껴질 맞아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네. 어떤 누구의 시점으로 그 장면을 풀어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 막 결혼식 같은 장면은 하객의 시점으로서 이제 풀어놨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네. 그걸 영어로 네. 해서 쭉 풀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네. 네. 못 알아서 그 톰 할아버지가 그 대사를 쭉 얘기할 때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경험으로 그냥 그러지. 그러지. 네. 지루했을 거다. 그러지. 무슨 주례가 주례 한국말로 하던 영어로 하건 상관이 없다. 다 지루하다. 똑같다. 주례는 언제나 지루하다. 주례는 길면 그게 들리냐. 아, 네. 어떤 좋은 말일지라도 네, 네. 안 들린다. 아, 이거 좀, 네. 경험. 네. 네. 그렇게 그냥 네. 네. 체험으로. 네, 그냥 체험하고 넘어. 그 결혼식에 갔던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 바로 그거구나. 그 결혼식이 그 한국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기록에 아, 따르면. 네. 아, 네. 그런데 그래 봤자 어쨌든 말이 누가 많으면 지루하지 않겠어. 아. 네. 그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원래 처음에 로제타가 먼저 왔고. 남편도 자기도 의료 봉사를 하러 한게 가겠다라고 계속 신청을 해서 원래는 맞아요.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네. 막 간청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근데 같이 서울에서 근무를 못 하고 평양으로 보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처음에 떨어졌다가 네. 다시 네. 이제 합해주고 그리고 둘이서 되게 슬픈 게 같이 생활한 게 몇 개월 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게 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했고 네.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또는 그분의 삶도 위대하고 멋진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유머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재밌게 네. 해주려고. 네. 아 이번에 내가 진짜 아픈가 봐 이러면서 그 발진티푸스 그러니까 네. 장티푸스죠. 네.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청일전쟁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을 때 이제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청일전쟁 때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하자면은 사실 어떤 병원에 되게 얌전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진짜로 팔다리 네. 잘리고 네. 이렇게 피가 흥건한 그런 네. 곳에서 치우면서 이제 균과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웠기 때문에 네. 그 병에 걸린 거거든요. 항생제가 없어서.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걸려가지고 아파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면역성이 이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점점점 아픈 게. 네. 루제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분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싸우다가 돌아가시는데 루제타가 서울에 있었고 그분은 평양에 있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네. 해서 이제 서울에 다시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셔서도 계속 유머를 잃지 않고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고아원을 짓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캐릭터를 무대에서 연출할 때는 굉장히 웃긴 장면들 네, 재밌는 부분들은 네. 거의 다 그분한테 도맡아서 했어요. 네. 로제타를 8명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조연들 네.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을 조명할 때는 이제 한 명의 배우가 그 배역을 쭉 도맡아서 하게끔 했거든요. 네. 로제타만 다 같이 하고요. 네. 그래서 그 견민성 배우님이 그 남편 예, 남편 네. 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웃긴 장면들은 다 그분이 맡아서 네. 거의 하고 있죠. 근데 네. 그거는 다 그 분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밝고 그런 분이었고 그런 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써서 연출을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역할을 계속 하던 분이 이제 무대에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네. 있는데 그걸 보니까 더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네. 왜 그런 위인들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도 제 질문이죠, 사실은. 아니 왜 그 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로제타라고 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 힘들게. 이건 저주 아니야? 거의 이거는 무슨 이렇게 선한 분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그 신과의 대화 장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신과의 대화 장면에서 영어로 대사가 나오는데. 네. Why? 네. Why밖에 없어요. 아, 진짜, 왜? 네. 왜? 네. 왜 그랬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저도 모르겠는 질문들도 많이 있고요. 이 작품 네. 안에서는 네. 누구는 보고서 이거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작품 아니야? 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색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질문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어떠한 뭐 어떠한 종교를 가져야지 위대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요. 네. 네. 참 어쨌든 네 25살 때 이 먼 나라에 그 오랫동안 배 타고 그러고 와서 진짜 청해 전쟁 나고 했던 그 그때 구한 말에 배 타면 얼마 만에 와?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한 달. 그렇죠. 하와이에서 잠깐 네. 쉬고 네. 그리고 또 배 타고 오는 그 약간 망망대해 네. 여행이었겠죠. 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분들의 이제 업적을 인정을 해서 이제 많이 기리고 네네. 이런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로제타 이 가족들 중에서 로제타에 대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연극에 대해서 알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찾아보고 했는데 네. 이상하게도 이 로제타 얘기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또는 어떤 다른 이렇게 보면 다른 그 학교를 크게 지으셨던 네,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 이름과 네, 같이 네. 이제 활동을 하게 됐나? 누구의 대표 아래로 네, 들어가게 되셨나? 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적을 이루셨던 것들 보면 이제 큰 병원 같은 것도 네. 짓고 그리고 특수교육을 시작하신 네. 분인데 네. 그런 분을 조명할 때 보면 사실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기 어려웠던 네.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네. 삶을 살아갈 때 영향을 덜 끼쳤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극은 사실 관객들이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희가 연극으로서 올릴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었죠. 네. 저라도 네. 나라도 네.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네. 저도 이 연극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이제 리빙 시어터가 이러고 이제 봤는데 로제타는 또 누구야? 이렇게 돼서 네, 이제 네. 로제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사실 좀 책도 사서 읽고 네. 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진짜 그 병원도 뭐 이대 부속 병원에 전신이 된 병원을 네. 세웠고 또 고대 의과대학에 전신이 된 그러니까 의학 강습소를 네, 네. 세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고대 이대에서 다 좀 기릴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념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널리 알려지지는 왜 이를테면 다른 뭐 연세대학교 뭐 있잖아요. 네, 무슨 그쵸. 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로제타 이 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저는 예. 저도 이대를 나왔는데. 네. 아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수도 있나요? 아무튼 네. 저 좀 우리가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쓸 때도 약간 이거 연극 소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로제타라는 사람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의 분량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앞에는 이제 로제타 얘기를 예. 해주고 이제 근대 이 사람을 이제 조명하는 연극이 근대 리빙 시어터 힘드셨겠다. 네, 근대 국제 뭐 공동 창작 연극이고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그 한 기사 안에 네. 이걸 다 넣느라고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들 네, 그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그 얘기도 사실은 넣었다가 야 이것까지 가면 도저히 못 맞추겠다 빼고 그냥 이분 얘기만 잠깐 하고 이제 연극을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썼었는데 사실 연극이
이제 아까 쇼케이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본 공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뭐. 시범 공연 그죠? 시범 공연을 한 거죠. 이틀간 네. 했죠. 이틀. 아. 굉장히 짧아서 아쉬웠는데 네. 그 딱 이틀 쇼케이스였어요. 네, 네. 이틀 쇼케이스였고 쇼케이스 치고는 네. 정말 뭐 무대 장치부터 네. 그쵸 관심도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즘 했던 작품들 중에 이렇게 크게 조명을 받아 네. SBS 방송국에 이렇게 고작 연출 연극 연출가가 들어와도 아유, 되는 건가? 고작이라뇨. 아니 그 네. 관심을 많이 뜨겁게 받았어요. 네. 받았고 그리고 리빙 시어터라고 하는 그 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네. 하는 그분의 이름과 여러 가지 그 시점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 딱 맞물려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국제 공동 창작이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요. 뭐 했는데 스스로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저는 항상 그 해외에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작업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대신 훨씬 더 제가 연습을 하면 6-7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번 연습은 한 4시간 정도만 연습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걸 봤더니 제가 디렉션을 주거나 할 때 연출할 때 계속 두 개 언어를 그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기로 가 그러면 고대요. 일로 오세요. 허미요. 그러니까 한 마디만 해도 되는 걸 이제 두 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뭐냐 어쩔 때는 한국 배우님들한테 영어로 막 얘기하다 내가 왜 지금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 놀림도 많이 받고 그분한테 네. 네. 이게 근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들이 또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줘서 좀 반영이 되고 이런 일도 좀 있었나요? 그렇게 의견이라기보다는요. 네. 약간 배우들이 채워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작품을 쓰거나 네. 그러면 작품은 그 대본들은 많이 출판돼가지고 네. 책으로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본은 항상 미완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들과 관객들이 같이. 완성을 시켜버리니까 그 미완성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인 거잖아요. 네. 그 설계도를 가지고 배우들한테 줬을 때 예를 들자면은 이제야 얘기할 수 있다. 토마스 워커 저 네. 배우님은 파킨슨 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작품에 들어갔을 때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덜 네, 계속 떨고 계시거든요. 그때 기자간담회였을 때도 계속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네. 그 연기가 아니고 계속 원래는 피지컬 시어터의 대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나 그 몸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파킨슨병이 시작돼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계신 거죠. 근데 무대에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배우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김아리 배우가 네. 이제 그분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는 순간 그럴 때 사실 어떤 연출가의 디렉션보다도 그 순간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이제 빛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배우님들께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네. 순간을 목격할 때 네. 삶으로 이제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저도 보면서 어떻게 제 방향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캐릭터를 그분들이 소화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네. 그분들의 선택점 지점들을 조금 더 많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완성이 되었던 것 같고 네. 선택을 하세요 저는 결정을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리빙 쇼턴 그랬거든요. 저희 그 주디스 말리나라고 하는 연출가가 그 방에 있을 때는 네. 처음에 제가 리빙 쇼 들어가서 목격했던 건 아니 그래서 씨 누가 연출가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의견도 얘기하고 네. 서로 막 놀다가 얘기하다가 어떤 장면은 갑자기 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몰입한다고 할 정도로 몰입해서 하다가 또 같이 널브러져 있다가 연습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자연스럽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네. 보면 제가 그 당시에 26살 이랬는데 제가 옆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그 대가한테 근데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겠어요? 라고 개념 없는 이런 의견을 제안했을 때 네. 그분은 네가 감히 라고 하는 거라기보단 아 그래? 야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이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제 조연출들도 있고 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습 현장은 콜라보레이션 또는 창의적으로 만드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장면에 대해서 제가 우겨야 되잖아요. 저는 제 머릿속으로 조명이라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다 생각하고 있지만 배우님들께서는 다 모르고 무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들. 아, 그분께서는 정말 큰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고 용기 있는 분이셨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죠. 저도 그거를 배우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배우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배우님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특성, 어떠한 선물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조금 더 노력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 할 때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많이 웃겼고 우리들끼리. 일단 이제 광주 아시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한 공연은 일단 끝났고 지금 연극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럼 로지타 우리 어디서 보고 올 싶은데? 수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공연을 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지금 사실 이번 주에 그 공연 대관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본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서울에서도 볼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도장 꽝꽝을 안 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기 뭐하지만 저쪽에 PD님 계신데 제작진님 저희 본공 가나요?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리빙 시어터 배우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 네, 다시 돌아오시죠. 그때 작품에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목적은 한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도, 또는 유럽으로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대사가 더 많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더 적잖아요. 그거를 좀 반대로. 영어가 좀 더 많고 한국말이 좀 더 적어지는 버전이 하나가 더 해외에서 나와요. 네, 해외에서 공연용으로. 그래서 그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래드 버지스가 정말 미국에 얼른 가서 이 연극을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 연습 시작할 때 그 한국 배우들, 한국 참객진 한국 배우들끼리 모여서 같이 작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한 4일 정도 먼저 연출을 제가 하고 그래서 한 처음 한 10분 정도를 제가 연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리빙 시어터 분들이 오셨거든요. 와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만든 거 좀 보여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10분 정도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배우님들의 신뢰를 얻는 단계인 거잖아요. 이게 딱 처음으로 오프닝 부분을 보여줬는데 별로야 싶으면 그때부터 고생하겠다 이러면서 작품 들어갈 텐데 그래도 그분들이 처음에 10분을 딱 보고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무겁고 슬프고 막 이렇게 기독교적이고 이런 색깔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안심을 하고서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톰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어떤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냐면 선교사님들께서 했던 위대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도 있다.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를 빼앗아 갔던 것들과 그 나라의 풍습 같은 것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로 흡수하려고 했던 행동들 중에는 오류들도 많이 있고 그 어쩔 수 없이 행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완성된 인물이 했던 행동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이면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다 조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 사실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이 로자타로 가는 작품에 들어갈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인물의 부족한 부분 또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더 조명하고 싶었던 거고요. 로제타로 가는 인물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야라고 하면 책이 될 수도 있고 연극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경험하기에 좋은 건 연극이고 읽고서 이해하기 좋은 건 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아무렇게 막 아니에요. 네. 재밌어요. 걱정이 돼요. 네. 관객들의 반응은 그러면 이제 이틀 딱 그렇게 쇼케이스를 한 건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연출가로서 제일 떨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신경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쿨하고 싶은데 난 관객 네. 신경 안 써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유, 솔직히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신경 쓰이죠. 그죠. 댓글 네. 하나도 되게 상처 많이 받고 네. 자신감도 많이 없고 그러는데요. 그 이번에는 사실 제가 무대 위에 있다 보니까 관객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많이 관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아요. 네. 평소에는 객석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 웃고 언제 슬퍼하고 이거를 네. 내가 예상했던 부분에랑 일맥상통하나 체크를 할 텐데 네. 그걸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관객들의 반응들은 사실은 폭발적으로 좋았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관객들 반응들이라고 하기에도 이게 그 로제타라고 하는 분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너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관객들의 마음 문을 어떻게 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출가들한테 큰 도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에 있어서 마음 문을 열기가 굉장히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삶 자체가 네. 어떤 관객이 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네. 분의 삶이잖아요. 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지 굉장히 따뜻한 에너지. 네. 그러니까 극장에 오면 그 왜 기운이라 그러잖아요. 네. 오늘 관객들의 느낌이 어때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관객들 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로 흔치 않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굉장히 흔치 않게 않을 만큼 관객분들께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고 따뜻한 박수와 그리고 웃음이 나와야 될 때 그냥 웃어주시고 네. 같이 울고 싶었을 때에 같이 울어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죠. 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작품 자체가 쇼케이스였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전부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본공 갈 때 잘 네.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직접 출연하셨는데 그럼 피아노만 치셨어요? 네, 피아노만 쳤어요. 연기 잘 못합니다. 연기할 때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네. 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상상해서 누구인 척 하는 거잖아요. 네. 연기하는 게 자체가 네. 되게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쉽지 그러니까 한참 쉬죠. 왜냐면 네. 제가 항상 연기할 때 쉽다고 얘기하는데 그 쉽다고 얘기하는 게 왜 어린 아이 조카가 있는데 우리 하주거든요. 하주인데 얘한테 얘를 딱 만났을 때 우리 하주 어딨지라고 하면 걔는 그때부터 투명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죠. 네, 그냥 그쵸. 믿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연기를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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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데 이제 너무 다른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라고 하는 걸 계속 의식을 하다 보니까 연기는 정말 못해서 피아노도 사실은 그게 잘 치는 거라기보다는요. 배경으로서 페이스 조절이랄까? 어떠한 뜨거워지고 네. 그리고 차가워지고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같이 도움이었겠죠. 네. 네, 그럼 작곡해 주신 분이 따로 계세요? 아니요. 제가 했고. 아, 그래요? 네. 제가 하고 그리고 그 장도혁 그 님께서 네. 우리 북치는 네. 퍼커셔니스트이죠. 네. 네. 장도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음악 공부도 하셨나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네.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음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들이랑 즐기면서 했던 네. 건데 그래도 제가 연주했던 거 보니까 한 30분을 치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연주를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비싼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서 덜덜 떨면서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네. 그럼 서울 본공연 할 때도 계속 출연을 하시게 되나요? 아, 글쎄요.
아마 출연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출연을 하는데 매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피아니스트와 같이 해야 되는지 네. 뭐 이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연극할 때 주로 퍼커션을 많이 연주를 했었어요. 아. 런던에서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하고 그럴 때도 네. 제가 북 하나를 이제 코너에 가져가서 같이 네. 북을 연주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네. 전 그게 좋더라고요. 네. 네. 같이 그 배우들이랑 그 호흡하는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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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다 스타일적으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즐겁고 저한테는 항상 그 연극이라고 하는 거를 훨씬 더 뮤지컬처럼 연출했었고 네. 뮤지컬이라고 하는 걸 훨씬 더 연극적으로 연출하는 연출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태 하셨던 작품들하고 로제타는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좀 결이 비슷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이거를 비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분의 삶이 왜곡되어져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른 이제 픽션 베이스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훨씬 더 그 그냥 뭐 야 이제 이 부분 재미없어 잘로 이 부분은 재밌으니까 늘려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대사 하나를 쓰더라도 대사 하나를 쓰더라도 어투 하나를 쓰더라도 생존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계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감히 내가 나 때문에 잘못된 이미지로 비춰지면 어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심스러웠고 그러면서도 또 득이 되었던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많죠. 사실 실존하셨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기장에 남겨놓았던 네. 그 모먼트들이 네. 그대로 그냥 옮겨서 대본화 해도 부족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네. 있어서요. 네. 훨씬 더 수월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일기장에 그 양화진 거기 가면 전시관에 있는데 정말 한글로 그 되게 어려울 때 쓴 그 구절인가 봐요. 네. 어둡고 길 모르니 뭐 인도하소서 뭐 주님 주여 했나 하나님 인도하소서 뭐 이게 한글 삐뚤빼뚤한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한글로 쓰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자기 편한 글 저기로 그러게요. 이렇게 네. 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제타의 머릿속에는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도 되게 그쵸.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뭐지? 라고 해서 우리가 배고픈 느낌이 딱 들 때 배고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하지 않고 느낌인 건데. 그래서 그래서 그 로제타도 일기를 쓰고 했을 때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그 필기체로 쓰신 부분들이 있고 몇 개의 단어들이 한국말로 쓰여져 있고 한국말이 그 영어로 발음됐을 때에. 영어로 한국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썼던 부분들도 네. 있고요. 아. 네. 뭐 여자들을 이쁜이라고 부르더라 네. 이름을 안 부르고 그래서 이쁜이 네. 약간 이런 것들로 이제 영어로 네. 써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예전에 유학생활 처음 할 때 2000년도 1999년도 그때 네. 이제 채팅을 하면 네. 미국 컴퓨터 도서관 같은 데서 네. 한국인 친구랑 채팅을 하면 네. 한글이 패치가 안 돼 있어서 영어로만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밥 먹었어 이거를 비오비 밥 먹었어 이렇게 네. 보내고 했던 네. 것처럼 네, 그런 언어도 이제 로제타 일기에서는 네.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네 한번 그래서 그 외국인 묘지 한번 가서 직접 보셔도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되게 가슴 찡하셨다고.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작품을 보지 못하시고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또는 보고 네. 계시는 네. 분들께서는. 아 이게 되게 홀리할 수 있는 작품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저희끼리 얘기할 때 리빙 셔터는 재밌게 만들고 싶어 네. 하는 집단이고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유쾌해요. 많이 유쾌한 작품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어젯밤에도 막 혼자 고민하면서 쓰고 있었던 게 이제 본 공연 들어갔을 네. 때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서화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지원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익스텐드 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더 살을 붙이고 그 아들의 이야기 또 아, 남편 네. 이야기를 더 늘려야 되나 등장하지 않았던 뭐 스크랜튼 선생님의 이야기라든지 아, 네. 이런 네. 다른 단역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뭐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재미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재미있어야 할 것 같고 관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뭐 내가 교육을 받고자 극장을 찾아오는 네. 것이 아니라 이 작품 네. 재미있어서 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네. 그리고 어떠한 그 그냥 데이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금요일 네. 저녁에 여자친구랑 또는 가족이랑 재미있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을 때 이 작품을 보고서 어떠한 큰 깨달음을 얻고 간다기보다는 그녀 마음 한켠에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 같이 가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되게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 네.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혹시나마 저희 본공 올라갔을 때 아 그거 되게 무거워 또는 되게 의미심장해 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네. 조금 더 재밌대 네. 라는 생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장면에 네. 보면 비가 내려요. 비가 오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로 이제 배우들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 작품으로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겼어라고 하는 질문이 오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라 말로 준다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게 경험인 것 같아라고 하면 저는 비가 오는 날에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라고 했을 때 로제타는 간다고 하고서 그 자기가 젖을 것을 알고서도 빗속으로 들어갔던 로제타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배역들이 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작품은 그 어떠한 메시지를 준다기보다는 제 이름은 로제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대사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로제타입니다를 네. 한번 느껴보자. 네. 관객분들한테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타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계보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저 스스로한테 그 리마인드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출가로서 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마지막 장면이고 극장 잘 돼서 이렇게 좀 좋은 기회로 또 작품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신나게 작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미 합작 연극 네. 네. 로제타 연출가 김정한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본 공연 너무 기대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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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로제타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네. 네. 더 많이 알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뭐 연출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처음에 연출 시작하고 할 때는 그 리빙 시어터에 처음에 갔던 것들도 그렇고 저는 연극으로 뭔가 제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큰 부분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순간순간 매순간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어떠한 큰 작품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신나게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작품할 때 어떤 뭐 어떻게 되고 싶다 이 작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제일 행복한 연출가가 되고 싶다라고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네. 와,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